그 순간 기억나세요, 재현 씨? 네, 너무 기억이 선명하게 나고, 그러니까 영화 촬영을 통틀어서가 아니고 사실 제가 살아온 인생을 통틀어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순간으로 남을 것 같아요. 제가 시나리오를 받고 그 글을 다 읽기 전에 그 전에 단편 영화를 찍으면서 배두나 선배님과 한번 호흡을 맞췄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선배님께 먼저 전화를 해서 한번 여쭤봤었어요. 먼저 캐스팅이 된 상태셔서. 근데 배두나 선배님께서도 그 역할이랑 너무 잘 어울릴 것 같다 라고 얘기해 주시고, 이제 읽기 전에. 네, 읽기 전에. 그래서 또 평소에 너무 제가 좋아하는 선배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더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대본을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감독님의 상상과 만나서 어떻게 현실이 될까? 내가 그 앵글 안에 서 있으면 어떤 모습일까? 아무래도 엄마 역할은 처음이었어가지고 작은 습관들 같은 거를 좀 자연스럽게 보이려고 준비를 많이 하긴 했어요. 아이를 어떻게 안아야 되는지, 뭐 아이를 놀아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걸 준비를 하긴 했는데, 사실상 극 안에서 소영이가 준비되지 않은 엄마 역할이어서 그걸 제가 안을 기회도 많이 없었고, 네,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외적으로는 스틸컷이나 이런 데 예고편 같은 데서도 나오는 것처럼 좀 평소에 많이 시도하지 않던 스모키 메이크업이라든지 뭐 탈색 머리 같은 걸 분장팀 분들이 그 아이디어를 주셔서 제가 이렇게 하게 됐는데, 그게 또 처음에는 약간 낯선 느낌이 있었지만 하다 보니까 연기에도 더 도움이, 몰입에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이지현 씨 같은 경우가 이제 지금 제일 있는 하단인가요? 하단에 사실 그 옥상에서 세 분이 나누는 배두나 씨, 주영 씨, 이지현 씨가 이렇게 형사들과 나누는 대화 씬이 나옵니다. 그 이제 밤, 그 야간 촬영의 장면을 보고 그 배우로서의 가지고 있는 테크닉도 테크닉이지만 그 어떤 진심과 진심을 전달하는 어떤 그 어떤 정확한 표현들, 그리고 감정의 어떤 전달의 어떤 방식들이 너무너무 그 놀라웠던 어떤 그 기억이 납니다. 물론 다른 장면도 다 좋았지만 특히 이제 그 장면이 감정과 그리고 본인의 어떤 그 여러 가지의 어떤 느낌들을 전달하는 복합적인 장면이었는데, 저렇게 정확하게 그리고 빈틈없이 그 완벽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래서 따로 불러서 칭찬을 해줬어요. 정말요? 예. 그런 일이 흔치 않은데. 예, 흔치 않습니다. 예. 강동원 씨는 칭찬을 받은 적이 없어요. 열심히 하면. 아니, 갑자기 가만히 있는 강동원 씨를. 그 정도로 흔치 않은.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 순간 기억나세요, 재현 씨? 네, 너무 기억이 선명하게 나고, 그러니까 영화 촬영을 통틀어서가 아니고 사실 제가 살아온 인생을 통틀어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순간으로 남을 것 같아요. 아주 아주 오랫동안 내가 이제 석양이 막 치고 있었고. 그것 때문에 떠올라. 그죠? 네. 선배님께서는 원래 이제 촬영이 미리 끝나셔서 퇴근을 하셔도 되는 상황이셨는데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촬영이 제일 늦게 끝난 날이었거든요. 네? 막 차로 뛰어가서 왜 고생하셨습니다, 왜 아직 퇴근 안 하셨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씬 모니터 했는데 너무 이렇게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하시려고. 그래서 그러고는 이제 차 멀리 이렇게 멀어져 가시는데 너무 그 장면이 아름답고 뭔가 감동적이고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래서 눈물이 이렇게 고였었던 기억이 있어요. 네. 마지막 장면까지 완벽하네. 눈물이 한 방울 딱 보였던. 네, 그래서 저희 부모님한테도 제가 막 자랑을 했던 그런 순간이었어요. 큰일 났네요, 송강호 씨. 이제 송강호 씨랑 같이 촬영하는 분들이 다 가셨는지 안 가셨는지만 보고 있겠어요, 끝나고. 다 기다렸다가. 빨리 가야 될 거.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 강동원 선배님께 많이 의지를 했고요. 아이들과 정말 재밌게 놀아주셔서
아, 하마터면 저를 놀아달라고 할 법, 할 정도로 너무 재밌게 놀아주셨어요. 한 번쯤은 얘기해보시겠어요. 조금만 더 오래 찍었어도 시도를 해봤을 텐데. 그래서 그 현장에서 선배님께서도 피곤하실 텐데 항상 아이들을 먼저 챙기시고 정말 열심히 놀아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저런 체력도 있는 그런 배우가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체력도 겸비하고 그런 네. 순수한 마음 그죠? 네. 네. 아 좋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각 세대의 분들이 다 계신 현장이었어서 초반에는 저도 긴장을 좀 많이 했었는데 저희는 오히려 그 어린 배우분들 아역 배우 두 분이랑 다니면서 이런저런 귀여운 에피소드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감독님께서도 근데 아이들이 최대한 자연스럽게 현장에 있을 수 있게 많이 배려해 주셨기 때문에 뭐 저희가 감정씬을 찍어야 하는데 아이들은 너무 신나있고 이제 눈물을 흘려야 하는데 아이들은 너무 이 현장이 재밌고 뭐 그렇게 좀 서로 입장이 달랐던 경우도 많이 있었는데 그게 오히려 나중에 돼서는 좀 긴장을 풀어주는 요소가 많이 됐던 것 같고 그 혜진 역을 맡았던 승수 배우와 또 제 아들로 나왔던 지용 배우 그 두 분 덕분에 좀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ことがあって家にこもってた時期に配信の韓流ドラマにハマりましてですね、もう正直に言うとマイディアミスターを見て大ファンになってしまいましてマイディアミスターは後半ずっと伊集院さん出てくるとずっと泣いてるっていう状況で、もうこの人しかいないということで저도 정말 영광이고요. 또 경쟁 동문으로 또 초청이 돼서 살면서 또 이런 날이 또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가서 열심히 배우고 눈에 다 담아오고 즐기다가 오고 싶습니다.